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29페이지 용익물권입니다. 뭐 서술은 간단하죠.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용익물권이다. 뭐 사용가치를 지배한다. 뭐 이런 말에는 큰 의미는 없고, 용익물권의 종류해가지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세 가지가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공부할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330페이지에 지상권이 나옵니다. 자, 지상권은 의외로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이. 자, 먼저 학교죠. 지상권이 뭐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줄 한번 읽어볼게요. 330페이지 보시면 279조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목적에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냐면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수험생분들은 자꾸 이 지상권을 건물에 대한 권리로 오해한다는 거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 갑의 토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건물이 철거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이 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개념에서 항상 머리 쪽에 잊지 말 것은 토지 사용권이다라는 거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교재 보시면 임차권과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이 차이점은 나중에 임차권까지 공부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332페이지에 정리되어 있고 또 임차권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332페이지입니다. 지상권에 성립해가지고 원칙은 설정 계약과 등기람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흔하지는 않고요. 이게 법률행위한 취득이고 또 법률 규정에 한 취득해가지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런 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법정지상권이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한 지상권에서 법정지상권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법정지상권에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건 또 뒤에서 볼 겁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지상권에 뭐가 나오죠? 존속기간이 나와요. 일단 지상권은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지상권은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에 반해서 최단 기간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최장 기간은 무제한인데 최장 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최장 기간은 최단 기간은 어떻게 보장이 되냐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라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또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건물도 수목이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5년이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보장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짜리, 15년짜리, 5년짜리가 되고요. 만약에 존속 기간도 약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중간층인 몇 년짜리가 되냐면 15년짜리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넘기셔가지고 334페이지 계약의 갱신과 뭐가 나오냐면 존속기간이 나와요. 283조 법조문이 나오는데 이걸 보기 전에 먼저 뭘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되냐면 340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하자고요? 340페이지. 340페이지 먼저 볼까요? 자, 340페이지 오시면 중간에 285조 법조문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 등을 원상 회복, 건물이 있으면 뭐죠?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 2항.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이 지상권 설정자는 누굴 말하는 거죠? 땅주인이에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죠. 다시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상권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어떻게 해요? 철거해가지고 원상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상권 설정자인 갑의 입장에서 보니까 멀쩡한 건물을 때려부수는 게 아까워요. 그래서 을한테, 야, 때려부시는 나한테 팔란 의미에서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안 팔 리가 없는 거잖아요. 거절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넘겨,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몇 페이지 가냐면, 334페이지, 다시 옵니다. 334페이지, 중간에 283조입니다. 자, 그럼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또 소멸하면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왕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이때는 지상권자가 한 번 더 하자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거고 갑이 싫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서 본 이 340페이지에서는 건물을 때려부시라고 해놓고 또 지금은 또 때려부시지 말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 민법은 원칙부터 가야 됩니다. 지상권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340페이지 법조문에서 읽어본 내용처럼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요. 수목이 있으면 그 수목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봤을 때 때려부시는 것이 아깝다라고 느껴진다면 야 그거 때려부시는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안 팔 이유가 없으니까 민법은 거절하지 못한다 해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형성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는 원인은 대단히 다양하다는 거죠. 포기할 수도 있고 소멸시효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혼동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료를 내지 않아서 소멸 청구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멸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유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소멸한 경우만은 원상 복구할 필요가 없고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권자가 한 번 더 하자는 의미에서 갱신을 청구하려면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무슨 사유로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갱신청구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는 못한다라고 거부할 수 있고요. 거부당하면 이때 이제 지상권자는 내 건물 사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지상권자 행사는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틀리게 되는 이유는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기억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가 아닌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인 거예요. 따라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해야 됩니다. 왜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원상복구해야 되니까.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더라도 바로 내 건물 사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말하면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함정에 빠진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교재 하단에 보시면 성질을 가지고 지상권 성질 탐물권이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36페이지에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죠. 따라서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권리와 뭐죠? 별개의 권리인 거죠.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양도가 된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33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82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 양도할 수도 있고요.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고 또 지상권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심할 것은 방금 읽어본 282조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양도할 수 없다라고 특약을 하더라도 그 특약 자체가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점을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상권과 지료 해가지고 1, 지료 청구권 해가지고 기억, 지료 지급은 지상권 횡령 요소가 아니다. 밑에 두 번째 줄, 니은, 당사자가 설정 행위로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지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죠. 넘기시면 디귿번. 지료 지급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원칙부터 시작해.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 약정이 있어야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원칙부터 시작해야 모순되지 않고 그래야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 바로 나오겠지만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칙이 무상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료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무엇이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료 증감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287조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지금 우리가 33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2년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을 청구하려면 특약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 자, 두 개의 판례가 나와 있는데 뭐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외의 것이 우리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고요. 지료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데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어요. 갑이 못 받은 것은 1년 6개월치, 병이 못 받은 것이 6개월치일 때 병이 2년치의 지료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여야 돼요? 2년치여야지만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요.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소멸, 뭐 다 설명드렸죠? 넘겨보시면 340페이지 보시면 소멸 효과에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복구해야 된다. 다만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을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거부할 수가 없다. 이것도 뭐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소멸사유 중에서 한 가지 소멸사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만은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편면직 강행규정인데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말씀드린 내용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요. 특히 기억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민법규정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특수지상권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법정지상권이 나옵니다. 이 법정지상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큰 틀을 먼저 잡자고요. 그러니까 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깨알같이 판례들을 모두 다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일단 큰 틀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사유로,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 원래는 같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발생하는 토지 사용권이 뭐죠? 법정지상권이고 따라서 건물을 뭐 당하지 않습니까? 철거당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일정한 사유인데 첫째,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전세권에서 공부해. 또 수목과 임목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건 임목에 관한 법률인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저당권에서 공부해. 또 가등기 담보 등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에서 해요.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 기타 사유, 나머지죠.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를 특별히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또 항상 의문을 갖더라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그냥 법정지상권하고 다른 권리예요? 같은 권리예요? 같은 권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실행이나 가등기 담보 실행이나 이런 것들은 법에 규정이 있어요. 법률에. 그죠? 근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법률이 없어. 그럼 법률이 없으면 무슨 법이 돼? 관습법이 되잖아. 그러니까 법률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표현을 쓸 뿐이에요. 다시 말해도 뭐라고요? 법정지상권이고 왜 관습법이란 말을 쓴다고요? 법률 규정이 없으니까. 법의 규정이 없으면 뭐예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 아니면 뭐에 대해 관습법에 되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표현을 쓸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념을 알게 됐어요. 자, 교재 342페이지 보시면 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뭐할 필요 없습니까?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겠죠. 그죠? 자, 성립요건입니다.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언제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처분 당시. 건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따지지 않아요.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언제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교재 보시면은 성립 요건은 기억. 토지와 건물이 언제요? 처분 당시. 다른 말로 하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아야 된다. A, B, C, D 보면은 특히 C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건물과 토지가 원래는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의 땅에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신축할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니은번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게 나머지 개념이잖아요. 그죠? 매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라는 얘기니까 이 기타 사유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뭐 굉장히 많게 수백 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할 거냐면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걸 기억할 거예요.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원인 행위의 실효. 여기서 말하는 실효라는 건 뭐냐면 무효, 취소, 해제, 해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행위 실효,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판례가 토지가 공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 인정하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크게 환지 처분,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 등 원인행위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다음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벌에서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땅만 사면서 땅만 샀어요. 그러면 매매로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지겠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땅만 사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넘겨보시면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안 보셔도 돼. 안 보셔도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건 전부 다 한 거예요. 건물이 있어야 된다. 무엇가든 미등기는 따지지 않는다. 건물과 토지세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된다. 언제 같았어야 되느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기타 사유 중에 제외되는 거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저당권 실행위한 법정지상권 하면서 여러분들 따로 기억해야 될 판례는 따로 제가 또 설명 드릴까. 그러니까 여기서 판례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345페이지 보시면 효력해가지고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왜요? 법률 규정에 한 지상권이니까. 법률 규정에 물금에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일반 지상권과 똑같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서 요 세 가지거든요. 여기 세 가지 아닌 게 또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저당권 신에 의한 법정지상권 할 때 설명드릴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된 후 권리 변동 시의 법률관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자, 요거하고 이제 이번 시간 끝날 거거든요. 자, 보세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갑이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을의 것으로 바뀌었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 매매할 당시에 그죠? 건물이 있었고 건물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뭐 하지 않아도 돼? 등기하지 않아도. 자, 을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이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아, 정에게 할게요. 정에게 이 땅을 팔고 이 땅을 이전 등기해 주더라도 을은 등기 없이 취득한 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을에게 정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건물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래서 병이 새롭게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때 병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느냐? 못한다. 왜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할 필요는 없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이 법정지상권을 병에게 넘겨주려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병에게 소유권 등기만 해줬지 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병은 지상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당하느냐? 안 당한다 그래도. 왜요? 병이 법정지상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이지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을이 법정지상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이나 정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뭐 당하지 않습니까? 철거당하지는 않는 거죠. 다만 우리 최근 판례에 따른다면 그럼 병은 지상권도 없이 토지 사용권도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규정 나온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347페이지의 구분지상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